오늘 이코노미스트 정두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얘기 다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기업이라고 하면 국민 플랫폼으로 불리면서 자주 그 비교 선상에 오르는 네. 기업이잖아요. 소비자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비슷해서 자주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를 접하는 수단이 모바일과 PC로 같다는 점이나 제공 중인 편의 서비스도 유사한 종류가 많다는 점도 이제 비교 선상에 오르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두 기업이 국민 플랫폼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던 핵심 서비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능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사용자를 끌어모은 구조인데요. 그러나 두 기업이 각자의 영역을 평정한 뒤에 비슷한 행보를 보이면서 유사성이 조금 더 짙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자의 기업에서 영역에서 1위 기업에 오른 뒤 사업 영역을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순차 확대하면서 현재는 월마다 4,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출 영역이 유사하다는 건 사업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된 매출원은 광고 수익으로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사업 구조 비슷하다는 건 결국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광고 시장 호황 불황 이런 외부 요인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면 주가도 조금 흐름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최근 상황 한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양사의 주가 지금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풍비박산 났다고 좀 정리가 가능하겠는데요. 네이버는 고점 대비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카카오 역시 고점 대비 주가가 3분의 1 토막난 상황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민주로 불렸을 만큼 기업가치 상승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의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2021년 9월 15만 원까지 치솟았던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4만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이버 주가 역시 2021년 9월 45만 원을 웃돌았으나 지금은 18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인식도 점점 악화되는데요. 한때는 IT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혁신기업이라고 하면 늘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수수료 장사를 하는 곳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주 원성이 커지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면서 비대면 수혜주에 대한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팬데믹 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부터 양사의 주가가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나 고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는 단순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데 따른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낙폭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실적 측면에서 양사 모두 주가 하락과는 궤가 좀 다른데요. 먼저 네이버의 경우에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9조 6,700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14% 각각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써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연결 기준 실적이 좋았는데요. 매출은 8조 1,060억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5,0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좀 감소했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사의 주가 원인의 그 하락의 원인을 사업 역량에서 찾기보다는 기업 운영 방식이나 대외 영향에서 찾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양사 모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본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정부 규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알리와 같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구설에 오르는 태생적 리스크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같이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주가 하락 원인 몇 개 꼽아주셨는데 그 사업 운영에 대한 태도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영역도 같이 이제 사업적 리스크로 좀 꼽히고 있겠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사업 영역이 대단히 방대해서 네. 골목 상권 침해와 같은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됐죠. 사회 전반에서 지적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점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받는 사회적 지탄 역시 사회적 리스크로, 산업적 리스크로 좀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건데요. 규제 기관의 제재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반성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주가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견해인 거죠. 네. 사회적 비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은 특히 카카오에 조금 더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의혹이나 문어발 확장, 그리고 카카오 택시 수수료 논란 등 다양한 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쇄신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변화를 좀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에 비해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좀 네이버보다 사회적인 비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좀 최근 주총에서도 나타났다고 해요. 어떤 모습이었길래요? 예, 그렇죠. 주주총회라고 하면 1년에 딱 한 번 결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리는 큰 행사이잖아요. 회사가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한 온도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양사 모두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주총회가 열렸으니까 주총장에서 주주 원성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주가 하락에 대한 성토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대안 설득에 나섰지만 카카오는 주주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주총에서 안건 표결 후 주주들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40분간 진행된 주주응답 시간을 최수 네이버 대표가 직접 이끌면서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주들은 최 대표에게 네이버가 혁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최수현 대표는 이 같은 지적을 듣고 혁신이 죽었다는 것 같다고 느끼는 점이나 안일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새겨듣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지점이 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콘텐츠, 커머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 카카오 주총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계속 그렇죠. 하죠. 네, 네. 그 주총 꼭 어디서 해야 된다는 법 있어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더 예.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네, 접점을 네.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네이버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고 카카오는 아무래도 불만 섞인 소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그 지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주총장은 늘 항상 이제 그 오르고 내리는 구설에 오르는 이제 요소인데요. 이제 어디서 정확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카카오는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서 항상 주총을 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소액 주주가 2023년 말 기준으로 186만 명 수준인데 올해 주총에서는 1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로 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특히 올해 주총에서 정신아 대표가 신임 대표로 이제 수장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상당한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카카오 쪽에서 어떤 것들이 불만인지 잘 귀담아 듣고 있을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만큼 지켜본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오늘 인사이트는 정두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